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프로칼시노시스입니다. 이 정의는 그 키드니의 인터스티슘, 그저 코텍스와 메둘라 쪽에 칼슘이 침착되는 건데, 특히 칼슘 포스페이트이 주고요. 칼슘 옥살렛이 축적되는 것도 네프로칼시노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 개별 질환으로 옥살로시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둘라와 코텍스 중에 대부분 메둘라의 95% 정도에서 메둘라의 칼시피케이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주로 하이퍼칼시유리아, 하이퍼포스파츄리아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메둘라 쪽에 헨렛 루프 쪽에서 컨센트리 이펙트 때문에 칼슘이 인터스트 흡수가 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파빌러리 에피스 쪽으로 그 칼리스 쪽으로 터져 나가게 되면은 유린 스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코티칼 네프로시스는 5% 정도로 레어하고요. 근데 이제 옥살로시스는 메둘러리와 코티칼 네프로칼시노시스를 일으키는 유일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둘러리 네프로칼시노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루퍼 헨렛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원인 질환별로는 뭐 제일 흔한 게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메둘러리 스펀지 키드니, 리날 튜블라 액시도시 타입 1, 하이퍼 바이타미노시스 D, 밀칼칼리 신드롬, 살코도시스를 위시한 뭐 바트 신드롬 같은 이런 질환들, 그리고 하이퍼유리세미아, 퓨로세마이드 어뷰즈 등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KUB 상에서 양쪽 키드니에 그 안쪽 메둘라 내부 쪽을 차고 드는 에코게닉 덴스티를 칼시픽 덴스티를 보이는 소견이고, CT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소견입니다. 초음파 소견상은 이렇게 코르텍스 쪽은 세이브 되면서 메둘라 쪽으로 이렇게 아주 펑크에 대한 칼시피케이션이 멀티플하게 형성되는 게 이제 메둘리 네프로칼시노시스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초음파상 트윙클 아펙트 소견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다이마틱 프렘으로 쉽게 이제 해부를 보면은 이쪽에 레날 펠비스 칼리스가 있고요. 피라미드 메둘라가 되고, 그 레날 칼럼이 되고, 코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시피케이션 양상은 메둘러리는 요 피라미드 안쪽에 주로 멀티플로 생기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텍스 쪽에 생기는 거는 아주 가벼운 씬 라인으로 생기든지, 트림 라인으로 트림 트랙으로 칼시피케이션 온다든지, 그 다음에 멀티플한 그 펑테이스 스케들드 타입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과대학대병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코르텍스 쪽에 중량 크로메르산 장기가 있고요, 프락시말 컨버트 튜브를 있고, 저 메둘라 쪽에 이렇게 루프 오브 헨렛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센트레이션 이펙트로 칼슘이 인더스 흡수가 돼 가지고 칼시피케이션 형성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티칼 네프로칼시노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질환들은 리날 코티칼 네프로, 그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리날 임팍신, 셉시스, 뭐 이런 HUS라든지, 리젝티드 리날 트랜스플란트,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 이제 크로닉 글로메룰라이티스나 발로라이티스가 되겠고, 뭐 알포트 신드롬 이런 것 질환이 있고, 그 암포테르신 B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쓰리 패턴, 그틴 밴드나 트램라인 칼시피케이션, 멀티플 펀드 칼시피케이션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는 알포트 신드롬에서 코티칼 네프로파즈 보여주는 초음파 사진과 KUB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깥쪽으로 코텍스를 입고, 그다음에 좀 버티컬하게 세툼 쪽으로 파고드는, 그리고 그 메둘라는 세이브되는 양상의 칼시피케이션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KUB 사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CT상에서도 바깥쪽으로 신한 칼시피케이션 보이고, 약간 안쪽으로 버티컬 파고드는 연기도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MRI에서는 이 칼시피케이션이 저명하게 나타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슈도 장소마 엘라스티콤이란 질환에서의 코티칼 네프로칼시스 거의 비슷한 양상이죠. 근데 우리가 요런 거는 우리 임상에 흔히 못 보지만, 흔히 임상에 보는 게 이제 Identified Bright Object라고 해서 작은 칼시피케이션 소견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런 질환들은
원인은 타이니 스톤이라든지 타이니 시스트, 스몰 칼리셜 다이버티클룸, 그다음에 칼시파이드 아트리, 타이니 안지오마이오라이포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이거는 초음파에서는 보이지만은 뭐 CT에서는 잘 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네프로리시아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팅 시스템, 즉 칼릭스나 펠비스에 생기는 칼슘 크리스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키드니 스톤이나 니날 스톤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관련 질환들은 흔히 생기는 이런 네프로시스 잘생긴 질환이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CRF,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DM, 하이퍼텐션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칼슘 스톤이고요. 리스크 팩터, 리스크는 과거 과로 있을 때 발생이 증가하고 패밀리 히스토리 있을 때 말옵셉션, 유리니 트랙트 인펙션, 로 플루이드 인테이크, DM이나 하이퍼텐션, 오베스티, 엑시드 유린, 그 크로닉 다이어리아나 가우트가 있을 때 네프로리시아시스 발생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툴은 뭐 퍼스트 초이스는 언인헨스드 CT가 제일 민감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민감도가 스페시피시티가. 소노는 뭐 CT를 하기 힘든 임신 중이거나 소아에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5cm 미만이 될 때는 소노로 발견하기 좀 어렵지만은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뭐 민감도는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에서 에코게닉 스톤이 보이고 뒤에 그것도 섀도 보이는 양상이고 CT상에서 이게 이제 non-enhanced 에서 이렇게 하이 인터스 시그널 인터스 나타나면은 스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스톤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린 볼륨이 많이 형성돼 가지고 유린 패시지가 막힌다든지 했을 때 한쪽이나 양쪽 키드니가 부풀어 오는 것을 정의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린이 많이 형성되면 하이드로스테틱 프레셔가 올라가서 클래틱 시스템에 그루멜라 프레셔도 또한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래서 GFR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원인들은 뭐 스톤에서 막힌 경우, 리플럭스가 있는 경우, 뭐 블러드 클랏, 컨제니탈하게 막혀 있는 경우, 스카, 뭐 인저리와 서지리 다음에 BPH, 프레그넌시, UTI, 말리넌시, 레트로, 페리토니아 파이브로시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스테이징,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일 기존에 흔하게 썼던 게 이제 AP 다이아메타를 매져요. 이 트랜스버스 스캔, 롱지튜디널로 재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한 3분의 2 이상은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보통 잰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용 재기는 쉽지만은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하이드레이션은 블러드 필링이나 포지션 리스프레이션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반복적인 검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레이드 1, 2, 3, 4, 5로 나는데 이제 4, 5는 말단 파렌카이멀 로스를 나타내고 5는 시비안 파렌카이멀 로스를 있을 때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SFU 클래시피케이션은 소사이트 피탈 유로로지로 해서 이제 보통 여기서 나눠 보니까 대부분 성인보다는 이제 소아 아기들 출산했을 때 이게 이 그레이드를 나눠서 이제 수술을 빨리 이제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를 많이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SFU 클래시피케이션도 맹 다섯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변동성이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UTD 클래시피케이션 유리니트레트 딜라테시만 보고 주로 하는 건데 이것도 베어리블 한데 그 임펀트에서 이제 리스크 레벨을 디터미널 여기 구한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언앤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이거는 이제 서지컬 트리트먼트 결정을 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로업 리프로듀스 그레이딩과 치료를 적절한 시기를 적절한데 제일 나은 그레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아나토미의 피자를 잠깐 살펴보면 레날 펠비스는 그 이제 뭐 선천적으로 익스트라 레날 펠비스에 있는 게 브라세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인트라 레날 펠비스 그러니까 키드니 내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키드니 조직에서 브라세가 적게 되겠죠. 칼리스는 역시 펠비스보다 더 컴플라이언스가 더 낮을 거고 그래서 칼리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데미지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이 메둘라와 코텍스인데 메둘라가 그래도 코텍스보다는 좀 더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expandable and compressed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네오넷의 7.5mm, 1세에는 8mm, 2세 때는 10mm 이상이 로우 마진, 노멀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7mm 정도로 일단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코텍스에서는 이게 왜, 아까도 말했죠. 그 아까 도표에도 보셨지만 글로메룰스가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키드니 제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노멀 시크니스는 3mm 이상이 돼야 되고, 만약 이게 준다면은 데미지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준다면은 그 빨리 치료를 결정해줘야 인디케이션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mm 이하가 된다면은 리날 아트로피와 이리버시블한 리날 데미지가 있다는 걸 표현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레날 파인 카이마의 어떤 모양, 그러니까 코텍스가 보통 하이퍼 에코익한데 하이퍼 에코익하게 변하거나 코텍스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생기거나 코티코메놀리 디퍼렌시에이션이 없어질 때 이것도 이제 거의 그 코텍스의 그 시닝하고 맞는 속이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에피다이아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니를 봤을 때 트랜스버스 스캔을 해서 요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에 펠비스 끝부분에서 요 되는 걸 에피다이아메터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 좀 헷갈렸는데 요 7mm 나오는 게 그 메둘라 사이즈인데 여기도 이제 7mm 정도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요 넓이가 소아에서 7mm 이상이 일단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mm 이상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요것도 15mm 이상 커지면은 그러니까 7mm 이하일 때 정상이고 7mm에서 9mm는 마일드, 10에서 15mm는 마드레이트, 15mm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시비하게 딜라신 됐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SFU 그레이딩 시스템은 이제 역시 다섯 단계죠. 1단계 2-1A, 2-B, 3, 3, 4니까 그래서 1단계는 사이너스가 오픈된 경우, 2단계는 이제 인터레날 펠비스가 약간 더 늘어난 경우. 근데 거의 혼동되기 때문에 이 스테이징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익스트라레날 펠비스가 딜라테이션 거고 메이저 칼리스가 약간 늘어난 경우. 2단계 B는요. 3단계는 마이너 칼리스까지 늘어나게 있는 경우. 4단계는 파렌카멜 실인데, 자, 여기서 파렌카멜 실이 아까도 말했지만 메둘라 코테스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의 적절성을 따지기에는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가 들어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한답니다. 그다음에 레디올로지 그레이딩 시스템은 여기다가 AP 다이아미터를 더 넣어서 추가해서 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역시 1, 2단계는 또 혼용이 좀 되고 그다음에 역시 수술 인디케이션 잡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단계라고 그레이딩 시스템을 할 수 있겠습니다. UTD는 이제 AP 다이아미터 늘어난 걸로만 해서 소아에서 이제 손상 있나 없나 그런 그 정도 소견이고 역시 그 수술하고는 직접 플란트 결정하는 데에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온앤 하이드로레프시스 그레인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펠비스가 딜라테이션 된 경우 AP 다이아미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레이드 2는 펠비스와 칼리스가 늘어났지만 메둘라나 코텍스는 정상인 경우 그리고 3단계는 메둘라가 쇼트닝 시닝된 경우 메둘라 손상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코텍스는 정상인 경우 4단계는 코텍스가 신해지고 그 다음에 코티코 메둘리 디퍼렌시에이션이 없어지고 아까 봤던 그런 소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파라미터가 이제 이 딜라테이션과 그 레날 파렌카이멀 시닝이 어느 정도냐, 어피어런스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여기는 뭐 언제 원일 때는 원 투일 때는 뭐 팔로 먼저 한다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인터벌이 6개월이고면은 온앤포는 2주까지 간격을 줄고 리날 스캔은 리날 그 강 기능을 얼마나 평가하는 건데 이제 원 투는 보통 컨저버티브로 옵저베이션 하고 치료를 안 하고 보통 한 3세 되기 전에 대부분 다 좋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도 하지 말고 그냥 컨저버티브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온앤3부터는 한 30%에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날 스캔도 하면서 치료를 하다가
적응 안 되면은 3년 때는 만약에 계속 이게 남아 있으면은 수술할지 말지는 이제 보호자하고 상의해서 리스크를 상의해서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앤포일 때는 팔로 받다가 요런 사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지컬 인디케이션 온앤포일 때는 코텍스가 3mm로 줄을 때는 수술을 하고요. 온앤3에서 그러니까 3에서 7mm 정도 코텍스 두께가 있을 때 심텀이 있든지 밑에 좀 화면이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UTI 심텀이 있거나 뭐 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대편 정상에 대해서 20% 인상 점점 더 커진다든지 그 다음에 리날 펑션이 10% 감소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날 펑션이 35% 인상 감소한다든지 그 10유닛 그러니까 그 스캔에서 GFR 말고 스캔에서 그 유닛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소할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로는 우리가 그쪽에 키드니 쪽에서 이제 하이퍼에코익하게 나타난 질환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페리펠빅 시스트, 컨제니탈 메가칼릭스, 하이유린 플로우, 파이로네프라이티스, 리날 칼리셜 다이비티클륨, 익스트라레날 펠비스, 리날 세이너스, 라이포마토시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 몇 가지만 감별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날 사이너스 시스트라고 이거는 같은 리날 림판지 액타시아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파라펠빅 시스트와 페리펠빅 시스트가 있습니다. 파라펠빅은 펠비스 주변의 조직에서 림파티스가 리날 침범해서 리날 사이너스 누르게 돼서 주로 하이드로네프리스 유발도 자르고 보통 단독 한쪽에만 보통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페리펠빅 시스트는 사이너스 내에서 림파티스 시스트가 발생하는 거라서 이거는 드물게 하이드로네프리스 유발이 드물고 보통 양쪽에 생기고 모양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이드로네프로시스와 리날 사이너시스 DDX는 제일 좋은 방법이 초음파로는 역시 구분이 안 되겠죠. 하이퍼에코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컨트라스트 인헨스드 CT가 제일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크게 이제 리날 시스트가 보이고 이게 만약에 조영제를 넣어서 익스크레트리 페이스에 되면은 펠비스 쪽으로 정상적으로 조영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아 이거는 이 정상 펠비스고 이쪽은 이제 리날 사이너스 시스트겠구나 이렇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사인입니다. 역시 다른 케이스에서 역시 이제 하이드로네프리스 소견이 보여서 CT를 찍었더니만은 요 익스크레트리 페이스에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양쪽이 동일하게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소견으로 파라펠빅 시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날 사이너스 라이포마토시스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리날 사이너스에 지방이 축적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바로 지방이 축적되니까 이렇게 고에코로 아주 증가되는 거 파라펠빅 리날 사이너시스트는 이렇게 저에코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거는 구분되는데 그래서 역시 CT 종제를 쓰면은 이렇게 잘 약간 기능은 잘 유지되면서 약간 요 사이너스가 아주 펠비스가 약간 일롱게이션 되고 늘려서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도 PET에서 그 유레트가 펠비스 유레트가 좀 일롱게이션 돼서 늘어난다는 CT 소견이고요. 그 MR에서는 요 패치 아주 하얗게 하이 시그널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익스트라레날 펠비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펠비스가 리나 힐룸 바깥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바깥쪽은 키드니 자체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노멀한 아나토미 베리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호상으로서는 이렇게 하이드로네프리스 늘어나는 사이너스가 보이게 되고요. CT상에서는 양쪽으로 똑같이 이스크리션 아주 잘 되고 있고 그 노멀 코텍스도 기능도 잘 유지되고 칼리스 어피런스도 유지되는 것으로서 아 이거는 익스트라레날 펠비스라고 진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까 사이너스 리포마토시스 하는 거 있죠? 예. 그 사이너스 주위에 이제
지방에 남은 노인이 올드에이지가 지방인 막 치명이 되거든요. 그 삶의 자체가 이제 안에 조직의 소프트슈에 그 지방이 침착이 되면 고액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저액화 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이너스가 고액화로 된 건 초음파 비행이 사이너스 생각해서 무수한 음향 계면체로의 반사에 의해서 고액화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것도 지방은 상대적으로 이 무수한 반사에 보다는 저액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이너스 안에 저액화로 사이너스를 통한 그 시스템은 사이너스의 저액화 신기로 저액화 신기는 이날 펠빅 캔사로 혹시 아닌가 이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신기나 MR을 사이너스를 통한 그 시스템은 고액화가 아니고 고액화가 아닙니까? 지방 측면이 상대적으로 저의